안녕하십니까.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김민선 소장입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께서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에 추천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 R&D의 최전선을 지키는 것처럼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는 융합의 최전선에서 서로 다른 기술과 기술, 산업과 산업을 연결시켜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뿐 아니라 응급 처치까지 가능한 닥터헬기는 헬리콥터와 구급차가 융합된 날아다니는 응급실을 일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닥터헬기가 뜨고 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약 115dB로 풍선을 터뜨릴 때 나오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. 어떠세요? 참만 하시죠? 융합의 노력으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것처럼 닥터헬기의 소음도 생명의 소리로 여기고 잠시 참아준다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. 그럼 제 다음으로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에 참여해주실 두 분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기업을 품은 산업융합 선도대학 산업기술대학교의 박철우 부총장님과 헬기 조종사로 공군에서 예편하시고 지금은 항공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계시는 청주대학교 항공학부 박원태 교수님입니다. 닥터헬기 화이팅! 닥터헬기 화이팅!